신한 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온라인 금액 상품권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 주식 소수점 서비스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성과인데요. 신한 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관련 서비스가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장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주식 상품권을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온라인 금액 상품권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겁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한국에서도 커피 기프티콘 대신 해외 주식 기프티콘을 누구에게나 쉽게 소액으로 선물이 가능해집니다. 또 선물 받은 고객들은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출시 목표로 예정을 세워놨고요. 저희가 다만 그 내부 기술은 다 구현해서 이미 저희 고객님들께는 저희 회사의 판촉물로 교환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2P로 고객님들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만 연결하면 돼서 기술적인 개발은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특히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지정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7월 해외 주식 소수점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주식 금융 서비스로 혁신금융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사코리아, 개인 투자자 간 주식 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협력해 새 서비스 준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소수점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핀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식 소수점 구매입니다. 저희가 소수점 구매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상품권도 나오지만 추가적인 핀테크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은 제휴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빡센 뉴스 장민선입니다.